저는 대전여상 3학년 김예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여상 상업고등학교 3학년 이채연입니다. 예. 아, 일단 저기 두 분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한국은행과 하나은행에 합격한 여고생이라는 기사를 보고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유. 취업을 하신 합니다. 거잖아요. 네네. 아니, 아, 축하드립니다. 취뽀. 네. 네, 취뽀 성공하신 거예요. 취 뭐요? 취뽀. 취업 보객이. 네. 아, 그 취뽀라 그래요. 예, 네, 취뽀. 얘기 드린 대로 19살의 취뽀. 예. 네. 뭐 요즘 뭐 두 분 다 굉장히 좀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확실히 학교에서 이제 되게 마음 편하게 다니는 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치. 좀 들고 또 좀 직장인이 된다는 그 생각이 긴장도 네. 되고 이제 걱정도 많아졌어요. 아니 그 저 학교에서는 요즘 그럼 뭐 합니까? 요즘 수업은 저희가 시험이 다 끝나서 수업은 딱히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노는 거죠 뭐 사실은 네. 그쵸 뭐 그냥 예, 할 거 하고 사실상 자습 아닙니까? 진짜 뜨개질하고 고속식 자수하고 막 그 티타임 같은 느낌에 막 뜨개질 이런 것도 하고 해요. 저희들도 그랬어요. 만화책 갖다가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예. 예화랑 맨날 놀러 다니고 어디 요즘 다녀요 두 분이요? 저희요? 이제 네. 놀러 사진 가면 찍고. 사진 찍고 카페. 이제 뭐 카페도 가고 네. 뭐 떡볶이 마라탕 이런 거 먹고 탕후루 먹고 이런 그냥 여고생의 루틴으로 돌아요. 그 자, 이 요게 이제 지금 얘기하신 흔한 여고생의 루틴. 떡볶이 먹고 마라탕 먹고. 그냥 뭘 해도 좋잖아요, 그냥. 네. 네. 아니 그 저 두 분 이제 은행에 취업을 하셨으니까 원래 좀 그쪽에 꿈이 좀 있으셨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은행원이라는 직장이 너무 멋있잖아요, 솔직히. 네, 맞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딱 이제 고등학교 갈 시기에 아, 나는 은행원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전 3년 내내 그것만 바라보고 준비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목표가 확실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진짜 예, 성취를 이루신 거네요. 우리 저기 채은 학생은 어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은행원이 꿈이 분명 있었지만 확실한 건 아니었고 네. 너무 잘 맞고 네. 은행원 관련 쪽으로 제가 적성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니까 뭔가 해야겠다. 은행 쪽으로 원래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집안의 분위기가 네. 다 대전여상을 나오셨어요? 네. 와, 이것도 참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럼 두 분 다 어느 쪽으로 이제 업무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은행 가면 있는 그 행원분들 있잖아요. 창구 네. 업무. 그 행원분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되시는 거고. 네. 창구 업무는 하지 않고 그렇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무적인 업무를 주로 하게 하니까 저는 아마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금융권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보시기도 하잖아요. 합격한다라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게 좀 면접 때나 이럴 때 나만이 하는 뭐 그런 면접 필승 비법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면접을 보는 친구들 전 네. 동갑들을 같이 보니까. 친구들이랑 제가 저만의 약간 있어야죠. 내가 특이한 경력사항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한국은행이다 보니까 같이 오는 친구들은 경제, 금융 이런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쪽으로는 제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거기서 저를 내세울 만한 장점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학교에서 홍보 모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홍보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요? 제가 한국은행에서도 홍보 모델이 되겠다. 얼굴이 되겠다. 야. 이런 식으로. 진짜 뭐 자신감이 대단하시네. 저라면 뽑았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대단하네. 우리 채은 학생은 전교 1등이라는 거를 또 어필을 좀 하셨다고. 네, 전교 1등이라는 거를 제가 예화처럼 활동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는 거를 조금 어필을 시켜야겠다 해서 네. 전교 1등이라고 자기소개 딱 말을 하는 순간 네. 이렇게 네 분이 계셨는데 씩 웃으시더라고요.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사실 이거 내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게 또 때로는 이게 이게 내가 자신감 있게 나의 장점이긴 하지만 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 뉘앙스를 또 잘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전문성을 얘기를 했어요. 저의 역량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첫 번째 전문성입니다. 네. 하고 이제 자격증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얘기를 하면서 슬쩍 또한 전교 1등 뭐 두 번을 하면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끝에 이렇게 슬쩍 이렇게 넣었어요.
거기다 섞어 넣어야 돼. 네. 네. 원하는 직장에 합격하기까지 진짜 두 분이 또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어떤 준비를 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채연이는 이제 전교 1등이니까 막 내신 성적이 엄청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원 자체를. 근데 저는 이제 내신 성적이 채연이에 비하면 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성적을 가지고 애들이랑 경쟁이 안 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활동 위주로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어떤 걸 하셨어요? 동아리도 엄청 8개를 했거든요. 동아리를 8개 해요? 네네. 동아리를 8개 해요? 네네. 그래서 아 제가 좀 아 내가 머리가 안 좋으면 발로 뛰어야지 이 생각으로 열심히 이제 활동 채우느라 노력을 했었어요. 대단하다. 동아리 8개 하려면 이거 엄청 바쁠 텐데. 좀 그랬죠. 아니 동아리 어떤 동아리를 하셨어요? 일단 저희 학교가 전공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로 나뉘어서 채연이랑 같이 한 취업 포트폴리오, 경제탐구 동아리, 금융실무 동아리, 공사공단 동아리까지 해서 전공 4개. 또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취업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걸 만들어서 하자 해서 토론하는 동아리, 플래너 작성하는 동아리, 주식하는 동아리랑 자소서 첨삭해주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8개 있었습니다. 와, 아 멋지다. 동아리 활동을 다 일단 안 겹치게 해야 되니까 그걸 맞추고 스케줄을 짜고. 와, 진짜 대단한. 그리고 목표가 본인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동아리를 맞아요. 준비된 인재네요. 준비된 진짜. 우리 저기 채연 학생은 어때요? 저는 예화처럼 외향적이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성적으로 채워야겠다. 해서 자격증도 많이 따려고 노력하고 그랬어요. 자격증이 몇 개가? 저 총 20개 있어요. 예? 오, 아 진짜 자격증이 20개요? 동아리 8개. 이거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이 20개가 있어요?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 2급 둘 다 있고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뭐 FAT 1급, TAT 2급, ITQ. 아니, 되게 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와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20개가 언제 한 번은 이제 금요일에 소풍이었어요. 네. 근데 다음 날에 자격증 시험이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 날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그게 또 시험 기간이어서 목요일에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소풍에서 놀이공원에 갔는데 개장할 때부터 폐장할 때까지 미친 듯이 놀고 네. 또 집에 가서 밤을 새서 공부를 해서 잠 안 잤어요? 네. 자격증 시험 두 개를 보고 또 집에 와서 밤을 새서 공부를 해서 그 다음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분이 취업하신 은행에서 아무나 뽑겠습니까? 이게 두 분 참 너무 대단하네요. 네, 이게 진짜. 아 멋지다. 작년에 이제 2학년 때 대회를 나갔어야 됐어요. 저희가 대회 내용이 뭐였냐면 보험 상품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그런 대회였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고등학생이 보험을 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 관련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상품 만드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또 PPT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연습까지 다 했었어야 돼서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대회 준비만 했어요. 한 달 내내.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좀 집 가서 매일매일 운 적도 있어요. 그때가 극한으로 했던 때라 그때 대회 끝나고 6, 7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최종 합격 소식 듣던 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안 날 수가 없죠. 어떠세요? 이제 저희는 회사에서 이제 어느 날에 결과가 난다라는 얘기는 일절 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초조하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네. 친구 집에서 이제 놀려고 네.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결과 났으니까 확인하라고. 와, 그래서 얼마나 떨렸을까? 그냥 혼자서 마음 추스리면서 봤는데 붙은 거예요. 와. 아 그래서 와 됐다 싶으면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됐다고 엄마 나 진짜 됐다고 하니까 네. 어머니가 우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기분이 내 얘기도 아니지만 들으면서 뭉클하네. 어떠셨어요? 네. 아, 너무 기특하고 그동안 너무 고생한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아, 안 날 수 네. 없죠. 아,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뭐 합격하고 그날 당일에 뭐 좀 조촐한 파티라도 좀 하셨어요?
아, 제가 그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는 날이었어서 친구 집에서 잤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애들이 제가 먼저 잤으니까 여기 낙서래는 거예요. 한국은행 합격자 뭐 어쩌다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양치하면서 봤는데 제 팔에 막 뭐가 막 새겨져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좋아. 근데 애들이 이제 너 먼저 자길래 괘씸해서 썼다. 그래도 기분 좋았죠? 좋죠. 어쩔 수 없이. 좋죠. 어쩔 수 없이. 이마에서도 기분 좋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 그래 내가 붙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눈에 이만한 점을 그려도 좋지. 코수염 그려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딱 그 컴퓨터 그래픽 시간이라고 저희 학교는 원래 폰을 걷는데 딱 그 시간에만 폰을 주셨어요. 그래서 폰을 이렇게 과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띠리 오면서 한은행에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제가 완전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친구가 너 합격 발표 나오면 나한테 먼저 말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같은 반 친구가.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합격한 걸 확인하고 그 친구 이름을 불렀어요. 만약 예화면은 예화야 이렇게 딱 불렀는데 반 친구들이 다 바라보면서 붙었어 하면서 막 제 붙었다고 말 안 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거의 선생님도 감동이네. 같이. 그래서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 감사드린다고. 네. 아이고. 그 저 우리 채연 학생 우리 부모님도 와 계십니까? 언니만. 아 언니만 오셨어요? 아 그럼 조금 전 왼쪽 분이 어느 분? 이모예요. 아 이모예요. 예화 이모. 예화 이모. 예화 이모. 예화 씨 예화 씨. 예화 씨. 예, 언니는 좀 어떠셨어요? 합격 소식 듣고 동생의. 되게 집에서는 그냥 막내여가지고 철없는 막내여가지고 붙을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속으로는 되게 자신만만했나 봐요 채연이가. 네. 그래서 저도 채연이가 붙었다고 했을 때 그냥 웃기다, 웃기다, 웃기다라고만 해주고. 그냥 그렇게 끝냈던 것 같아요. 그냥 뭣도 모르는 애가 취업을 했다는 게 웃겨가지고. 언니 입장에선 뭣도 모르는 막내가 네. 취업했다는 게 너무 웃기다. 네. 웃겨가지고 그냥 네. 저희 가족톡에서도 그냥 크크크만 하고 웃기다. 크크크만 남겼어요? 네, 웃기다고. 집안이 굉장히 담백하시네요. 엄마는 잘했네 한마디 하고 저기 언니는 크크크. 그리고 아빠는요? 아빠는 일식. 이거 저기. 제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아니 아빠한테 왜 일식했냐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또 엄청 좋아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약간 표현을 카톡으로 하기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랬군요. 그러면은 첫 출근이 며칠이에요? 언제예요? 저는 한 2주 남았습니다. 좀 있으면 첫 출근 벌써요? 네. 채연 학생은 언제? 저는 1월 중순. 그럼 시간이 좀 있네요. 이제 그 첫 출근이 좀 설레일 것 같은데 그 첫 출근 룩을 혹시 두 분은 정하셨습니까? 그 흔히 말하는 커리어 우먼 룩? 이런 거를 좀 꿈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커리어 우먼 룩! 그 커리어 우먼 룩의 특징은 뭡니까? 일단은 세미 정장이죠. 그렇죠. 일단은 세정, 세정. 세미 셔츠. 예. 일단은 이제 약간은 슬랙스에 셔츠. 맞아요, 맞아요. 필수는 사원증. 사원, 이거 해야지. 사원증 해야죠. 사원증 하고 이제 들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원증 띡 하고 찍는 그런 감성. 들고. 예. 네. 들고. 우리 저기 그런 거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저도 예화처럼 약간 좀 직장인 같은 어린애 같지 않은 그런 옷. 약간 성숙해 보이는데. 이게 사회생활. 이게 참 특이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하면 어려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어디 가서 어려 보이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안 좋으세요? 그건 아닌데 살짝 이제 사회인이니까 어린애보다는 그 안에 이제 잘 어우러지는 직장인이다. 네,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저 어때요? 저는 일보다 사회생활에 좀 걱정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점심 이제 처음 월급 받으면은 점심은 언제 써야 되는지 커피는 언제 돌리면 좋을지. 보통 점심을 많이 이렇게 쏜대요? 요즘 이제 인터넷 보면은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3개월 차 신입이 아직도 점심을 안 쏜다. 눈치가 없다. 막 이런. 제가 인스타에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아니 뭐 아직은 신입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점심을 싸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되나 했는데
직장 상사분들 중에는 또 그런 분들이 있구나. 아 이거 애매하네. 그런 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신입 사원이니까. 아 그렇죠. 나 막 언제 써야 되지? 아 이거 그런 고민을 하시겠네요. 그거 말고 혹시 가장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제가 사회에 처음 나갔을 때 이제 혼자로서 해야 되는 거 뭐 경조사. 아 그 금액도 또 많이 고민들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직은 이제 미성년자고 학생이었으니까 부모님 가실 때 따라가는 게 다였는데 네. 이제 혼자로서 제가 저 김예화라는 사람으로 이제 가는 거다 보니까 아, 좀 그래. 그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자 진짜 김예화로서 이제 인생을 내가 이제 김예화로서 봉투에도 다 김예화를 쓴단 그쵸? 말이에요 아, 맞네. 정자 네 김예화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많이 묻고 다녀도 기준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한 5만 원 정도 기본 아닌가요? 그저 5만 원 정도. 친하다 하면 한 10만 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런 거 저런 거 고민이 또 굉장히 또 많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시기를 다 겪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걱정했던 것보다 가셔서 또 직장 선배님 중에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아니 그 나를 위해는 뭐 지금 생각해 놓은 거 없으세요? 저를 위해서 그냥 제가 그동안 못 먹었던 뭐 해산물 같은 거 먹고 싶어요. 아 해산물 왜 그동안 못 드셨어요? 비싸니까. 아 뭐 킹크랩이나 대게 뭐 이런 거. 네. 예화 씨는 뭐 좀 있어요? 있죠. 뭐예요? 이제 막 배달비 안 보고 시키고. 음식 시킬 때 이제 배달비 걱정 안 하고 담아놓은 거 다 한 번에 주문해보고 아, 맞아요 한 번쯤 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너무 해보고 싶고 막 음식도 추가하잖아요 네. 안 해봤거든요 이게 네. 추가 막 엄청 다 해보고 막 야.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요 약간의 사치죠 10년 후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20살을 앞두고 있지만 30살이 된 내 모습 혹시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취업을 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직장 생활을 3년 정도 하면은 이제 대학교를 수능 없이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아마 저도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가지 않을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진 않고 회사 끝나고 대학교를 가고 이제 해서 졸업장을 딸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다. 야 정말 그 저기 송강호 씨 대사대로 계획이 다 있군요. 야 정말 부모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뭐 계획이 다 있네요. 예 진짜 와 예화는 다 계획이 있어요. 예 우리 채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계속했던 생각이 아 이제 취업하면 이제 공부 끝이다. 아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OT 가서. 현직자분들 만나고 오니까 끝나고 다 스카를 가신다고 스터디 카페를 가신다고 아 이것도 새로 배웠네 스카 네, 네. 아, 스카. 우리는 스카 하면 예전에 스카라 극장 네. 예. 아, 네. 예. 스카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네. 아, 예. 요즘 많이 가요 아 그래서 이제 스카에 가셔가지고 아 공부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은행 관련 자격증 더 따면서 이제 업무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할 예정이 자격증을 또 따요? 네. 지금 20개 아 정말 또 끊임없이 10년 후에 한번 또 두 분이 어떻게 좀 계신지 아 너무 궁금하다 한번 저희가 진짜 궁금하네요 그 30년 후에 나에게 네? 예. 아 30년이 아니고 10년 후에 나죠 아 저 순간 30년까지가 아니라 10년 10년이요 10년 예, 30살의 예화야. 이제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잘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열심히 노력했을 거라 생각하고 10년 뒤에 유퀴즈에 혹시 나오게 된다면 지금보단 더 잘하기를 바란다. 우리 예. 채연아 결혼은 했니? 돈 너무 펑펑 쓰지 말고 열심히 모으고. 잘 살아. 파이팅. 예. 이게 또 지금은 아이고 그때가 언제 오겠어 하지만 금방 또 옵니다. 아, 정말 취업에 이렇게 또 성공을 하셔서 예, 직장 생활을 하게 된 두 분께 그리고 더불어서 많은 또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계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또 예, 드립니다.